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엄마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 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냥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서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요.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갖고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 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꽃불꽃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와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이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못일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려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 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켜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켰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 1 더하기 1은 천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예, 100도 될 수 있고 예, 천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 방문 다녀보면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은 천당역 분당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예요.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아이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아니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예,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너무,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제일 열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정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정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정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의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무슨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예?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닌 사람 지금 놓으면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제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밀라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아, 그랬더니 그때 금원당 신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 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 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34살 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데살로니카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물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두 가마를 띄웠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엔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뭐야 메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이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 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요.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요.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그래갖고 막 임신 한 달, 두 달, 막 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씨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 갖다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한 살, 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이 오는 거야.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건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 해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해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벨이나 썸머힐이나 피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섯 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애한테 영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섯 살 때 돼갖고 그냥 테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테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개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개 인생은 쫑난 거예요. 개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갖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첫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너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섯 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한 능력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째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 우유로 바꿔요. 연세 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이,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다섯 살 여섯 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우유로 바꿔요. 저지방우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 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세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 옆에 초막을 쳐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은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 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도 안 끄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놔놓고 지금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고래희,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의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예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노 갈등이 생기는 거. 노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엄마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 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700명이에요. 100살 이상.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뭐 며느리, 또 50몇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 하고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 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왔고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순례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 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 있다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 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이고이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 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 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 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끝불끝 일어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려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본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켜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켰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 1 더하기 1은 천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네. 100도 될 수 있고 천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광문 다녀보면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지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지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아이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아니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홉 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아홉 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거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거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뭐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너무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제일 열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종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종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종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종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의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무슨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 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니?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예?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닌 사람 지금 놓으면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을 앞으로 이제 주 5일째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거기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밀라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아, 그랬더니 그때 금원당 신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3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가 데살로니카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물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두 가마를 뛰었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뭐야 매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이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그래서 막 임신 한 달, 두 달, 막 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씨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역리은 디글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한 살 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야.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야.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거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벨이나 썸머힐이나 삐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섯 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애한테 그냥 영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섯 살 때 돼갖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개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개 인생은 쫑난 거예요. 개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갖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첫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너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섯 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야.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 안 듣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 새끼 어째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다섯 살 여섯 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우유로 바꿔요.
저지방으로 바뀌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놨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세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 옆에 초막을 쳐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 해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도 안 끊은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놔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히, 고래히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의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예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엄마,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 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700명이에요. 100살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뭐 좀 며느리, 또 50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570,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에.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하고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 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서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순례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 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 있다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 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 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 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이고이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